박경사마다 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요, 필요한 일 한 가지라고 부르셨던 그 믿음의 자세로 온고리가 나오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며 주의를 기울이며 또 기대를 갖고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MR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타성과 습관에 지어서 이곳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우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들과 같이 경쟁을 하십니다. 아빠 기대감과 부지런함과 몸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찍 아침에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참으로 모세와 같이 이곳에 앉아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빠 고집이 굳어져서 타생에 젖어서 이곳에 앉아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기쁨으로 나아가서 아마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소망의 부푼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에 온전히 헌신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에 헌신될 때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헌신되게 하시고, 오늘도 또 우리가 나와서 전도할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아마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수고함으로써 좋은 상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오늘 아침에 얼마나 강력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1절 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지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를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지키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사료나무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거기 때문에 너희가 말을 적게 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이들에게 또 생명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편 107편에는 그가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는데 무엇으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복이 있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가 있어야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임해야 묵상을 하니.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어렵네.
아, 그리고 세상을 묵상,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그리고 내 마음에 어려움과 상처를 묵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아프나. 내게 상처가 있지. 그리고 네, 과거를, 어려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생명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계세요. 살리는 것의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다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 마리아는 게을러가지고 준비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동생 좀 일 좀 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복잡하냐.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가장 귀한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네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계로 떠나가오리까. 말씀. 그 말씀이 그냥 다른 걸 다 포기되겠잖아요. 다 포기. 말씀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네. 다른 걸 다 포기해도요. 말씀을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바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라. 예. 말씀이 병을 고치고요. 말씀이 귀신을 쫓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혼미한 것들을 이렇게 그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 내가 무엇을 잡을까? 우리는요 마음이 하나야 하나. 마음이 두 개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걸 잡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못해요. 희한해. 우리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샘물 같아가지고 단물하고 쓴물을 같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샘물이 단물이 나온 거죠. 어떻게? 한 샘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샘물이 나오죠. 이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거를 생각을 하지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 개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내가 말씀을 잡든지, 아니면 나를 의지하든지, 세상을 잡든지, 사람을 잡든지, 그냥 하나만 잡는 거예요. 말씀만을 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음이게 갈라지면요 잘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우리는 보통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냥 한 가지만 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야 하나. 그러면 하나뿐이 없는 마음을 내가 어디에 둘 것인가?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 말씀이 열려요. 그래야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입이 돼야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제일 가는 곳마다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죄인의 친구. 예수님 옆에는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그래서 야 저분이 도대체 정말 훌륭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죄인들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가 나의 친구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뭐냐면 친구다 친구다. 자넷도 내 친구고 모세도 내 친구고 제주 성도님은 안 나오셨나? 성도님은 내 친구다. 친구는 친구. 친구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는 친구야. 야 아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예요? 친구라. 친구라는 거. 친구. 그만큼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신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세상은 다 버렸는데 그 버린 사람들이 더 가까이 가신 거죠.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예수께서 공개하시고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예, 그냥 우리의 것들로 하나님께 나가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가셨잖아요. 세상에 버림받은 이들에게 가셔가지고 이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건강해봐요. 병원 문 닫아야 돼요. 의사들 할 일 없어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인 한 사람도 없는데. 아니, 예수님 의인 부르러 오셨다가는 그냥 아무 일도 못하기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가서 말도 안 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와 같이 먹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혹시 뭐가 좀 어렵나 혹시 뭐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나. 그러니까요 친구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춰야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 있고요. 아유, 저거 왜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그와 같이 낮아져야 돼요. 이해가 왜 이렇게 할까? 이해가 왜? 모세는 왜 머리를 안 깎을까? 그 수준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낮춰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와 친구가 되셨죠. 친구가. 그 다음부터 뭐가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두를 모으시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것도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죄인 창기
세리 다 그런 사람들이 갈까요? 그러니까 인자가 죄인의 친구다, 친구다. 또 발이 된 집에 이제 잔치하러 갔는데 또 한 여자가 또 오는 거야. 또 왜 이 여자 또 왜 또 와? 아 좀 예수님 좀 멋있고 고상하게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좀 고상한 부인이 와야 되잖아요. 좀 고상한 부인이 좀 이렇게 덕이 되는 부인이 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죄인이고 저 소문난 죄인인데 그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위기 망친 거지. 분위기 망쳤는데 근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머리털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이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 사연 맞지만 망치려고 한다 이 여자가 이 세상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사연을 망치고 있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은 아이고 이거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공경에 빠진 거죠. 공경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모든 사람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한 칸 올라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면은 이미 자기 부모 말 들었지. 제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자기 부모 말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들 말 들었죠 이미. 그러니까 부모들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부모님이 했던 것보다 선생님이 했던 것보다 더 좀 높은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 높은 수준이 뭐냐? 나를 그냥 낮춰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예수께서 죄인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야. 완전히 그들과 먹고 죄인의 친구다. 그런 마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일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면요 일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낮아져야 돼요. 그 사람. 제가 우리 목사님 사역한 거 비하면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저기 33가 센터에 이제 영혼들을 15분을 모시고 이제 모시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너가 말도 안 되는 저 형제와 친구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아멘. 세상에.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기 전에는 기도도 안 먹히고요. 말씀, 성경 공부 그런 거는 아무것도 그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하고 일단 친구가 그와 같은 친구가 돼야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친구가 이제 말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친구가 말이 되고 이제 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우야 이거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가르쳐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돈이 많아서 조세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이 친구가 같은 수준에 내려가야 그래야 그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 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정말 이 버려진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낮추셔서 이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더 낮추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더 낮추셔서 뺨을 맞으시고 더 낮추셔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조롱을 당하시고 그 완전히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한 거예요. 생명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거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막 자기가 막 뭘 하려고 그래.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믿으라는 걸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고 왜 낮아지셔서 그렇게 살아가며 끝까지 살아가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를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떻게 낮아지셨고 무슨 말씀하셨으며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죄인의 친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그렇게 내가 믿으면 그러면은 그게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내가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는 그 말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지금 막 분주하게 지금 막 부엌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마리아가 하고 있다.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사역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 상식을 초월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세요. 다 상식을 초월해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종교인들은 다 상식적이야. 다 상식선에서 그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쳐버린 거예요. 상식선에서.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보면은 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고 주님 이쪽으로 오셔야죠. 그 길로 가면 안 되십니다. 주여 이게 맞는데 주님이 왜 거기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라는 친구. 모든 이들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친구가 되라.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그들이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같으면 내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에게는 그런 진실한 친구가 옆에 없었던 거예요. 진실. 그들의 마음을 정말 함께하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너가 네가 이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라. 그와 함께 나누고
그러면 다 되는 거야. 다 돼. 친구만 되면 다 돼요. 근데 친구가 안 되면은 절대로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길만 열어드리면 돼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길만 열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와 가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